자, 431번이요.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다. 얘는 호도법을 설명을 하는 거죠.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한다? 180도가 파이로 표시된다. 이렇게 지금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180도를 파이로 표시하면, 그리고 50도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? 50도. 180도 파이라는 것은 이제 1도 단위가, 1도라는 것은 180분의 파이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50도는 50 곱하기 180분의 파이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00 이렇게 되고, 더 이상 여분이 안 되지. 그래서 18분의 5 파이. 이렇게 쓰면 되겠다. 그래서 8분의 3이니까 틀렸네. 자, 이건 얘는 150은 곱하시면 되겠죠. 150 곱하기 180분의 파이.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, 3, 55, 3, 68. 그래서 6분의 5 파이. 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 어렵지 않죠? 이 165도도 165 곱하기,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이제 우리가 호도법인 몇몇 파이, 이 각을 파이에 해당되는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. 얘는 5, 3, 3, 5, 3, 6, 3, 1, 1, 3, 7, 2, 1, 2분의 11 파이. 오케이. 그래서 느드가 맞네. 또 리을은 맞나? 240 곱하기 180분의 파이. 이렇게 하면 나눠져서 6, 4, 24, 6, 3, 3분의 4 파이. 네, 기초적인 문제 같은데. 아무튼 이렇게 예, 호도법 계산하시면 되겠어요.